예,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존재를 말하고 있죠. 그 존재론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나가나 정의만은 오정근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야 좀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는 교양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 철학은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코칭 철학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코칭 철학이 너무나 멋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색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저는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작가님 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있는 일이 뭐잘될 리가 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나 남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코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든지 그 존재가 스스로 생각을 잘해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철학이 자기에게 필요한 답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코칭은 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철학이라는 게 칭의 그 전반적인 철학인가요? 아니면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코칭 철학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예. 일반적으로 철학하면 다루는 게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존재론, 두 번째가 인식론, 세 번째가 윤리학 또는 뭐 당위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존재를 말하고 있죠. 존재론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거 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노모토 히데다케라는 일본 분이 만들어낸 코칭 철학인데, 너무 잘 만들었고, 많은 코치들이 그냥 보면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또 대화 속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대화를 풀어가곤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길을 잘 안내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보시는 분들이 저분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처음부터 코치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커리어가 있으시다고 코치로 전환하신 건가요? 아, 저의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원래 그 인사 노무 쪽에 일을 했었고, 마케팅 쪽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의 활동, HRD 분야에서 이제 강의 활동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또 캐나다 이민을 좀 다녀오게 됐고요. 근데 가니까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님이 야, 코칭이라는 게 좋은데 이거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알게 된게 2009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코칭을 배우고 났는데 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건 뭐지?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 따뜻하고, 뭔가 사람을 살아나게, 저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에 발을 디디면서 운 좋게 또 이제 코칭 펌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코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변화를 느끼고, 뭔가 만족스러워 하니까, 이거 나한테도 맞나 보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 관련된 코칭, 그 다음에 커리어 코칭,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아직 코칭의 개념이 조금 이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멘토링, 뭐 조언, 자문,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고 한데, 이 코칭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코칭 그러면 일반적으로 뭔가 새롭게 알려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쉬운데, 티칭하고 코칭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 것은 티칭이다. 전제가 모른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코칭은 알수 있을 걸? 알고 있었을 걸? 이런 관점이죠. 질문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예를 들면 코칭의 태동결대 스토리인데요. 그 티머시 골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딸하고 대화한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딸이 다가와서, 아빠, 뭐, 속도에 관련된 공식인데, 뭐, 거리는 뭐, D고, 뭐, 시간은 T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공식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티모시 골웨이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그게 티칭이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아빠가 지금 없다면,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해보죠. 우리 반에 메리랑 탐이 공부를 잘하니까,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교과서 7장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네 안에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티칭보다 코칭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낼 때 훨씬 더 희열을 느끼고 실행력이 더 강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티칭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뭔가
배우는 사람도 직접적이니까 예, 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코칭을 그 티칭과 비교했을 때 이 코칭을 통해 만약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다고 그대로 행동하나요? 이렇게 보면 안 하죠. 아는 만큼은 네. 훨씬 더 나게 되죠. 네, 네. 코칭은 대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나눠서 하거든요. 되게 1주 간격. 주로 이제 커리어 할 때는 1주 간격을 해왔고요. 리더십 코칭 할 때는 주로 2주 간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한 세션을 네. 뭐 1시간 했다고 가정해 볼 때 1시간 속에 분명히 새롭게 인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2주 사이에 어떤 걸 해보기로 코치와 약속을 하고 네. 또 2주에 만났을 때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아졌어요. 아니면 이건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면서 네. 계속 성장을 체험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습관까지 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티칭은 일반적으로 매스를 대상으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영어로 트레이닝 그러면 기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가지고 네, 그렇죠. 코치는 말 그대로 마차고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1대1 코칭도 있고 그룹 코칭. 그럼 그룹 코칭은 되게 뭐 5~6명 정도. 그러니까 훨씬 좀 특화된 그런 형태의 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을 보면은 티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학교 교육이 만약에 좀 더 발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성이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완전히 코칭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면 40명 되는 학생이 어떻게 또 말을 그죠? 균등하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항상 조별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안에 역할하고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연히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항상 사전 학습 과제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갖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말을 할 때 우리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경험도 녹여내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되죠. 리포트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술 시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해 보면 아 내가 이걸 좀 덜 알고 있구나를 네네.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코칭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질문을 미리 세팅을 해서 좀 보여준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서로 공유하게 하고 각 조에서 조장들이 알아서 리딩하게 하고 네. 전체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수업이 재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4학년 학생이 그래요. 네.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건 다르다. 또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존재가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일주일이면 다 외우거든요. 진짜요? 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죠. 놀랍게 생각해요. 네. 우리 전공 교수님도 내 이름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우리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군집빛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줄 때 훨씬 더 살아나고 자기 표현이나 자기 의견들을 더 쉽게 개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코칭에서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왜 중요한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요 네. 전제를 잘못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동하니까 네.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갈 걸 해도 자연은 네. 안 바뀌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네. 똑같죠. 네. 그런데 인문사회가 대통령은 다릅니다. 전제를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요. 예를 들어서 난 너 못 믿겠는데 그러면 네. 그가 나를 믿어줄 확률이 없죠. 왠지 믿음직해요 그러면 그도 나를 호감을 갖고 좀 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게 출발하지 않은가. 근데 이 관점을 바꾸라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나는 이번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지를 먼저 생각하면 저절로 네.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관계 속에서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협동을 해야 되고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안에 강점도 요즘 네 강점을 좀 덜 쓰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줄 때 야 너도 잘하고 싶었겠지. 네. 근데 너도 이런 결과가 나서 실망스럽겠네. 이렇게 말해줄 때 뭔가 좀 반성도 되고 더 하려고 하는데 액면 그대로 너 이거 못했어 그러면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실행력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전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은 이제 코치마다 다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칭 철학에서 네. 존재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거의 다 똑같다. 동서양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네네네. 서양에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소스풀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믿어줄 때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걸 항상 믿으니까 또 질문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 저 네. 사람이 답 나올 걸? 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코칭은 뭐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마중물로 비유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펌프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와. 그게 물을 왜 붓죠? 믿음이 있죠. 그렇죠. 아, 물을 부어주면 나올 걸? 마찬가지로 코칭도 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예. 또 우리나라 뭐 홍익인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코칭이라는 세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제가 이제 8가지 정도 있다고 책을 쓰셨는데 예.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을 처음 배울 때 사실 여기에 매력이 너무나 컸어요. 저한테는 마치 자석으로 네. 저를 딱 당기는 것처럼 네네.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 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행동한대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걸 그런 이제 기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선한 의도가 있어요.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픔을 내가 해결하고 싶어라든가 그쵸. 아니면 내 동생들 챙겨주고 싶어 네. 이런 선함이 있거든요. 그 선함을 알아줄 때 인간은 감동을 하고 변화가 사실 생기거든요. 누구나 다 선함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거기다 동의될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선한 이유가 있죠. 네.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겉만 보면, 행동만 보면, 말하는 것만 들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아, 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라 그런가 봐 아니면 아, 지금 잘못 생각해서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준다면 네. 그 사람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네. 와, 이 말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저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후배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뭐 약점도 있겠죠. 무엇을 보고 내가 관계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왜 논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 네, 네. 네, 세 사람 지나가면 다 나의 스승이라고 맞아요. 했던 것처럼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늘 학습 마인드로 나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사람에게 진짜 이게 엄청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예. 이건 갈리는데 예. 커리어 코치로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좋아하는 거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게 먼저다. 예.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만족한 상태로 일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할 때는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왜 미루죠? 하기 싫으니까. 네,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그죠? 네. 알면서도 안 네. 하는 이유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자기가 좋은 거 먼저예요. 근데 조직의 니즈랑 다르죠. 그럼 불일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데 먼저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do what you like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Or 그렇지 않으면 like what you do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저 보다시피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어떤 걸 돕는 거죠? 그거야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걸 돕는 거죠? 그건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건데요. 그건 또 뭘 돕는 거죠? 그거는 환자나 가족의 건강을 돕는 일인데요. 그건 또 뭘 돕는 거죠? 그거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아, 그러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단순히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챙기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걸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자기 만족감이 커지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당당하고 알아서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세계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맡겨진 일이 네.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를 좀 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훨씬 더 내가 전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가치, 의미 이런 걸 더 찾아서 더 만족한 상태로 똑같은 하더라도 만족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아, 근데 그 이제 좋아하는 거를 하라라는 조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아, 예컨대 네. 내가 꼭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도 충전하듯이 나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충전하죠?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야 뭐 맛있는 거 먹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네, 취미 네.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삶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은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걸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네네. 그거를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가면서 자기 삶을 잘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도 아,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가지만 만약에 써본다 이거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1년 안에 해보고 싶은 거 10개. 꼭 써야 될 게 옆에다가 이유를 써야 돼요. 왜 그걸 좋아하지? 이를 좀 써봐야 돼요. 그러면 예컨대 난 요리를 좋아해.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왜 좋아하는지가 중요해요. 왜 요리가 좋지? 그러면 아니 직접 하니까 좋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실행가예요. 영어로 duo, 실천가, 실행가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니 음식회가서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네, 이런 네.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관계형이고 피플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레시피대로 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네. 정량, 시간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데이터형이고요. 프로세스 시스템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건 음식을 색깔별로 조화롭게 또 플레이팅할 때도 예쁘게 꾸미는 거 이거 좋잖아요.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성을 찾으면 이게 뭐랑 연결되냐? 네. 직업과 직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행가, 실천가, 행동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네. 현장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또 뭐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몸을 쓰는 일에 좀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 피플형은 뭐 영업이 대표적인 거죠. 네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교육 쪽도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네,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관리 회계 이런 쪽이 좀 그런 쪽에 적합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속성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사고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획이나 전략과 같은 직무가 적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다 똑같이 요리를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요인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같으면 등산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가 중요하대요. 정상이 네. 중요하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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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사람은 실행가예요. 야. 어떤 사람은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뒤풀이가 중요하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피플형이죠. 완전한 피플형이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막 사진 폴더별로 정리하고 데이터 네. 역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감상하고 두런두런 소수의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이게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게 직무랑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직업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점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고 이 강점을 아는 방법이 또 있나요? 아, 예.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작가님도 네. 뛰어난 강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뭔가 나누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죠? 나누고 사람들을 뭔가 사랑, 도덕심, 네. 정의로움 이런 미덕의 강점이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역량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컨대 통찰력 굉장하시고 그다음에 실행력 뛰어나시고 뭐 문장력, 문해력 그런 것도 굉장히 네. 탁월하시잖아요. 이런 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점들을 많이 모을수록 좋고 네네. 더더욱 스토리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저는 이 8가지 방법을 소개를 주로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객관화하는 방법이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화상과 타화상 관점에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잘했어. 네. 그때 어떤 강점이 있지? 이렇게 내가 찾아가는 방법. 네. 그때 했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칭찬 많이 해줬어. 그러면 이제 타인이 보는 강점. 이렇게도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강점 단어를 쭉 열거해 놓고 직관적으로, 아, 맞아. 이건 내 강점 같아. 이렇게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그럴 때 그게 내 강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강점 단어를 좀 쏴줘라. 카톡으로. 그리고 나 과제 해야 되니까 나의 강점 단어 5개만 좀 불러줄래? 이러면 받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 또 한 칼럼은 이제 타인들이 보는 나의 강점. 중복되면 이제 가운데 공통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면은 뜻밖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강점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게 나의 강점이야 물어보면 그 친구는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너 지난번에 이런 일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난 그거 느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스토리가 되겠죠. 강점은 사실 한계가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걸 주로 쓰느냐 덜 쓰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저는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을 잘라서 관계 강점과 일할 때 강점을 구분 한번 더 해보고. 그래서 혹시 덜 찾은 거 있으면 좀 더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를 소개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소개할 때 반드시 좀 균형 있게 두 가지 다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점에 대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먹어봤을 때 그냥 뭐 겉으로는 이제 그냥 음식을 대접받고 하니까 야, 음식 맛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느끼는 거는 그냥 뭐 보통인데? 이렇게 느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강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비교에서의 강점에서도 그렇게 강점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예. 하지만 그 사람은 용기가 있죠.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럼 실행력이 좋을 수도 있겠고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할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속성으로 볼 때는 저 친구는 자신감이 있구나. 누가 주변에서 무슨 얘기할 때 휙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그래서 챙겨나갈 수 있는 내면에 힘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정도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잘한다는 정도가 차이가 클 경우에 작가님이 이런 분들 어떻게 코칭을 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요. 네. 본인이 문제라고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걸 들춰내지는 않아요. 근데 말 속에 찾아낼 수는 있어요.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네. 항상 코칭에서 많이 보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더 깊게 본다면 더 넓게 본다면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질문을 던지면 뜻밖의 아,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나 봐요. 하면서 이제 에비던스를 찾죠. 아,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네. 이왕이면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노력에 대해서, 그러면 더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러면, 예, 그 기준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뭘 좀 더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더 나아갈, 더 나아지는 포인트를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적하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은 거의 안 하죠. 그 책에서 이제 코칭 대화하고 일반적인 대화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친구가 아 회사 아, 나 그만두고 싶어 어떡하지 이렇게 뭐 물어봤다. 그럼 일반적인 대화는 어떻고 코칭 대화는 어떨까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야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쉽겠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코칭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코칭적 대화는 미래로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게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어떤 의미야?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은 거야? 말은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미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좀 미래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 존재를 좀 더 알아주면 좋잖아요. 아, 너 정말 고민 많이 했구나. 네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친구가 아닌데 뭔가 깊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금 여건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이렇게 할 때 뭔가 지지받는 느낌, 격려받는 느낌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좀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코칭적 대화는 존재 중심이고 에너지를 높여주려고 하고요. 질문 중심이고 또 미래 중심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좋은 코치는 좋은 질문을 잘 던지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칭에서 말하는 경청의 4단계가 있다고.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씀드리면 네. 그냥 경청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단계 듣기라고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1단계가 내용 듣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면접도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 1단계는 키워드가 면접이죠. 그러면 아, 면접을 앞두고 있나 봐요. 면접 준비 중인가 봐요. 이렇게 반응만 해줘도 내용 듣기. 키워드를 지금 잘 알아들은 거죠. 2단계는 기분 듣기예요. 아, 면접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신가 봐요. 이렇게 그분의 느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기분 듣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듣기 했다고 에너지가 높아지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은 통하는데 맞아요. 아우 진짜 불안해. 벌써 5번 떨어졌거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칭 대화는 이제 에너지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높여주지 할 때 이제 세 번째가 의도 듣기라고 좀 말할 수 있거든요. 의도 듣기.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번에 면접을 잘해서 합격하고 싶어. 그 말 아니야, 지금? 이번에 면접 잘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왜냐면요, 우리가 말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경을 왜 꼈어요? 물어보면 거의 다 안 보여서요.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랑 잘 보려고 하는 거랑 어때요? 어떤 게 에너지가 높은가요? 그러니까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느껴지는 것처럼 면접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하는 것은 그만큼 면접을 잘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너지 네, 네. 높여주는 거죠. 왜? 내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재 듣기예요. 존재 듣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칭 대화라는 존재 중심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럼 면접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할 때의 그 사람의 그 가치, 강점, 신념 이런 게 뭘까? 의도를 넘어서서 그러면 자기 삶을 잘 디자인하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왔고 어쨌든 그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뭐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가 그 네.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나 미래 준비 잘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열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훨씬 더 아이디어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잘한 적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이런 인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었네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스스로 잘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슈만 생각하면 자꾸 좁아져요. 매몰되죠. 그래서 생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 질문하는 방법이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대화네요. 이게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 코칭에서 이렇게 대화를 꼭 안 해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경청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의할 게 있다고. 일단은 그 선후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기분 듣기. 앞으로 뭔가 미래 준비를 잘 하려고 하시네요. 그래놓고 그런데 불안하신가 봐요. 그러면 다시 에너지가 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네. 먼저 내용 듣게 해주고 기분 듣게 해주고 그다음에 의도나 존재를 들어주면 확 올라와요. 그럼 계속 이제 왜 의도를 들으려고 하냐면 네. 과제예요. 그게 목표고 네. 뭔가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게 목표죠. 나는 문제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목표가 돼요. 그쵸. 그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 목표를 면접을 잘 봤던 경험이 어떤지 아니면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면접에 국내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주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후관계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에 이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 작가님은 이 의도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가고 싶은 기업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가고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 들겠죠 당연히. 예예. 예. 그런데 그냥 이제 코치의 관점이나 혹은 뭐 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은 내가 봤을 때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기 안 좋아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의도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이제 대화나 조언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이런 의도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친구가 그렇게 의도하면 이걸 그냥 에너지를 주고 격려하는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직관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원하다고 이렇게 할 때 네. 내가 나중에 내 양심에 꺼리끼지는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고리스라고 그래서 네네. 내 에고를 드러내지 말라고 코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떠오를 수 있어요. 네네. 저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좀 말씀 나눠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된다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곳을 선택한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뭐죠? 그럼 본인이 살고자 하는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하고 그건 어떤 게 될까요? 이렇게 몇 개지 이제 던져보면 아 그러네요. 그거랑은 좀 맞지 않네요. 라든가 자기가 이제 직업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연봉이 중요해. 나는 안정성이 중요해. 나는 사회적인 기여하는 게 중요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물어보면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본인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크게 물어봐주면 아 그러네요. 아 제가 돈만 보고 가려고 했네요. 네, 그건 저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본인이 그런 여건을 다 검토했는데 난 가고 싶다. 그럼 존중해줘야 되겠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요인이 본인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환할 때 주된 이유가 될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이 본인이 한번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내 에고는 빼는 거고. 그렇죠. 빼고 일단은 그래도 너무 뭐 얘기를 하고 싶다면 질문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군요. 예예. 예.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말씀하는 데 보니까 갑자기 좀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말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허락받고 말해도 좋다. 근데 마치 코치가 내가 더 전문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게요 하는 그렇죠. 것은 코칭적이지 않다. 그럴 경우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내가 뭐 코칭적이 내가 전문가니까 너한테 이걸 어떻게 티칭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럴 때 생기는 뭐 문제가 돼서 이렇게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지난번에 코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는다? 당연히 본인이 가져야 되는데 참가자가 가져야 되는데 코치가 이렇게 주도를 해버리게 되면 실행에 대한 책임 문제, 이렇게 항상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결단했을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코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슈에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판단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거. 거기에 좀 더 의미, 방점이 좀 찍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대화에서 계속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좀 대화에 에너지 줄 수 있나요? 좀 전에 이제 의도를 알아주는 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존재를 알아주는 거 당연히 해당되죠. 그래서 존재 듣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보고 거짓말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어떤 회사 임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칭찬은 동사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다고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정. 인정은 형용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시계를 바라보고 인정해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규칙적이네. 한결같네. 꾸준하네. 이렇게 정확해? 그럼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죠. 그런데요, 작가님한테 한결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참 한결같은 분이시네요. 어떤 게 더 느껴지나요, 힘이?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죠? 이렇게 꾸며줄 때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사랑이 많으세요 하는 거랑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이렇게 꾸며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렇게 좀 표현해주면 더 좋겠다. 같은 표현이라도 너는 참 정확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네. 내가 볼 때 자네는 이럴 때 참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전해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혹시 작가님 여름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여름 기간 동안에 아주 더운 기간에 어떤 걸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똑같습니다. 사실 사철이 똑같습니다. 책 읽고 인터뷰. 역시 교양 있으시고 지적이시고 한결같은 분이시군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존재 듣기라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얘기를 해도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가치관, 신념, 그 사람의 의도, 그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꺼내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TV를 보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우연히 한국에 태어났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총명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재능도 많고 이렇게 어쨌든 경제 발전하기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속해 있는 우리들이 자신의 그 강점과 자기를 잘 분석해서 흥미가 뭔지 우리한테 맞는 그런 커리어를 계속 거듭해서 잘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더 잘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의 저자 오정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